네. 반갑습니다. 스트롱코치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이제 엎드려 있던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 책을 많이 보셔서 좀 뒷목이 좀 불편하고 등이 좀 굽어 있는 분들께 권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좋은 움직임 중에 하나를 좀 알려드려야 합니다. 네, 그냥 일단 준비물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러한 벽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벽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이런 벽에 가서 뒤로 돌아서 뒷목을 대고 뒤에 기댑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의 힘은 이쪽으로 가지만 얘네들은 버티고 있죠. 근육의 움직임은 변화는 없지만 근육의 힘은 가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는데, 이렇게 해줘도 굉장히 편합니다. 몸을 기댄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펴주고 그대로 한 5초간만 해서 10초 혹은 10초에서 20초 정도 버텨볼게요. 저는 앞으로 5초간만 더 버텨볼게요. 5초, 4, 3, 2, 1.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고개에서 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슴을 다시 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뒤를 목을 이렇게 대고 가슴을 내밀고 허리를 펴고 받쳐주면 됩니다. 평상시 굽어 있는 자세에서 반대 자세. 한 저는 가볍게 지금 5초간만 해볼게요. 5초, 4, 3, 2, 1. 좋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디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의도를 갖고 움직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겁니다. 통증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수도 있고, 체형이 좋아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틈틈이 평상시 하는 거에 반대로 한 번씩 움직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롱코치입니다.